안녕하세요, 회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평상시에 이제 조금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카밍 앰플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 카밍 앰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철에 좀 찬바람들 많이 맞거나 아니면 따뜻한 데 들어갔었을 때 히터바람 좀 많이 맞아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아니면 좀 예민해지거나 할때좀 발라줬으면 좋은 그런 앰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요즘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서 집에만 있는데도 잠깐잠깐씩만 밖에 나가는데도 자꾸 이렇게 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진짜 딱 진정되는 앰플 있으면은 그것만 좀 꾸준히 발라주더라도 이런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카밍 앰플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저도 한번 써보게 되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박싱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여드릴 건데 퓨어폴의 제품이에요. 퓨어폴의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이 유명한 화해 어플 요즘 다들 아시잖아요. 이 화해 유저 296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족도를 94% 이상 받았다고 해요. 워낙 유명한 어플이기도 하고 다들 솔직하게 찐 후기들로만 구성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높은 만족도를 받았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믿고 사용을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이 퓨어폴에만의 강력한 독창적인 그런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가끔씩 나는 트러블들이 되게 오래 가서 그런 데에다가 발라주려고 해요. 제품은 이렇게 예쁜 케이스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카판테놀이라고 하는 진정 성분이 국내 화장품들 중에서 최다 함유되어 있고 그 외에 9가지 성분들이 고함량돼가지고 배분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워낙 제품들 자체가 좋기도 한데 그 안에 성분들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품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써보게 됐는데 만약 제품 쓰고 나서 만족도가 좋을 경우에는 저도 계속 꾸준히 구매할 예정이어가지고 재구매율을 한번 보니까 이게 재구매율이 진짜 높더라고요. 보통은 한 번씩 써보는 경우는 있는데 재구매율이 되게 낮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확실히 제품 자체가 인증받은 제품이기도 하고 워낙 화해 어플로 유명하다 보니까 신뢰가 있어서 그런지 재구매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 메이크업 지우고 난 뒤에 제품 발라보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더 소개를 드릴게요.